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는 되도록 가는 걸로 준비하시고, 그래야 부드럽고 잘 익어요. 중간 부분부터 가볍게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주세요. 도마에 랩을 깔고 얇은 돼지 삼겹에 후추, 소금을 살짝,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 딱 붙어 있으라고 밀가루를 뿌려줍니다. 고기를 이런 식으로 길게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를 돌돌돌돌 이제 말아볼까요? 이렇게 재료는 준비되었고요. 이제 테리야끼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1.5큰술, 미림 1큰술, 노리술 1큰술, 설탕 1.5작은술. 대충 요런 비율인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저어서 데리야끼 양념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말아놓은 아스파라거스를 반으로 잘라 식용유는 살짝만 두르시고 달궈진 팬에 구워요. 돌려가며 골고루 얼추 골고루 익은 것 같으면 불을 낮추고 삼겹에서 나온 기름을 키친페이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둔 데리야끼 양념을 부어 골고루 골고루 양념이 잘 비도록 굴려가며 살짝만 졸여주면 완성이에요. 소스가 끈적한 느낌이 들고 광택이 나기 시작하면 다 됐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고 남은 데리야끼 양념을 끼얹어 일본 가정식 마라마라 시리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데리야끼 아스파라거스 고기말이 완성입니다. 일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